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야3당 국회의원들이 최전선에서 국민보호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야3당이 평화집회를 보장하고 평화로운 촛불시민들을 보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야3당이 힘을 모으는 그런 날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보호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이 시간부터 전각적인 조직을 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자실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퇴보하는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우린 느낍니다. 이것으로써 그간의 적폐를 철폐하고 대한민국을 발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제 출정식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발언을 더 듣겠는데요. 서울 성북갑 유승희 의원님 모시고 말씀 청해 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